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세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요, 다이어트 케이크. 케이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오늘은 다이어트 식을 만들 거예요. 저의 평소 먹을 이제 식량.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고구마들 준비했고요. 당근! 당근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단호박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빨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얘네들은 한입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 빠르게 익으라고. 고구마는 껍질을 얘 썩었다. 고구마를 잘못 샀어요. 샀는데 썩은 게 너무 많더라고. 저는 고구마 껍질은 제거 안 할게요. 완전 썩었네. 아까 썩은 거 많이 도려내도 겉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거든요? 근데 속에가 굉장히 멀쩡하지가 않아. 요것은 밤고구마입니다. 당근나무. 당근은 좀 큼지막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쪽에 넣어주고. 이 호박은 되게 깜깜하네요. 호박은 진짜 손 조심해요, 여러분. 단단하니까요. 아우, 손 아파라. 아우, 호잇. 자, 아우. 오! 자, 이렇게 뽀얀 속살이 나왔습니다. 호박 속을 파주세요. 요즘 먹기만 하고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다시 살을 빼야겠어! 라는 생각이. 이렇게 깨끗하게 파졌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먹방 브이로그 요즘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잘 못 올릴 것 같아요. 누가 카톡을! 최근에 콜라보를 찍었거든요. 영상이 아마 일요일날 이제 그분 채널에 올라올 것 같은데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밀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뷰티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촬영을 5시간인가 했거든요. 평소에 제가 요리 같은 경우는 뭐 오래 걸리지만은 뷰티 같은 거는 진짜 제가 길게 생각해봐야 한 3시간? 진짜 긴 게? 그렇게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5시간은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호박도 잘라줄게. 진짜 호박은 손 조심해주세요. 오. 호박은 껍질 벗기기가 힘드니까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줄게요. 진짜 여러분 칼 조심하세요, 호박 자를 때. 얘네가 진짜 안 잘려요. 와, 나 호박 두 개 써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하지? 오. 오. 아, 큰일 날 뻔했어. 항상 손 등에다가 칼은. 와. 살짝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통통 쳐주면 된다. 와, 호박 하나 더 남았어. 호박 반으로 쪼개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와, 호박죽 하나 만들기도 진짜 힘들겠구나. 호박이 단단하니까. 할머니들은 어떻게 호박죽을 그렇게 만드시지? 팔에 힘이 엄청 가실 텐데. 대단하죠. 이거 통째로 쪄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이렇게 다 썰어놨어요. 와,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 냄비가 요게 다 찼어요, 요게. 물은 이렇게 잠길랑말랑 넣어줬고요. 찜기에 찌는 게 좋은데 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아버릴 거예요.
얘네들이 찔렀을 때 젓가락이 그냥 푹푹 들어가는 정도로 쪄줄게요. 아니, 삶아줄게요. 30분 정도 하니까 얘네들이 완전 푹 익었네요. 껍질을 벗기려고 했는데 못 벗길 것 같아요. 그냥 껍질째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지금은 엄청 뜨거우니까 한 김 식혔다가 으깨줄 건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하루 동안 냅둘게요. 이렇게 식혀왔습니다. 네, 손으로 으깨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냥 껍질째 먹을게요. 껍질에 식이섬유도 있고 껍질이 건강에 좋으니까. 절대 발라내기가 귀찮아서. 맞아요. 근데 껍질도 들어가면 껍질에 씻는 맛도 은근히 좋아요. 생각 외로 당근이 잘 안 무르네? 당근이 제일 빨리 무를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탁 샐러드 해먹으면 진짜. 쿠가 정신 차려. 너 다이어트 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쿠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따가 머스타드 살짝 넣고 마요네즈랑 넣어가지고 하면은 딱 그 단호박 샐러드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뷔페 가면은 단호박 샐러드, 감자 샐러드 그런 거 꼭 먹거든요. 호박은 껍질 익으니까 완전 물러졌거든요. 근데 당근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갈비찜에 있는 당근처럼 막 완전 사르르 부서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 으깬 거는 소분해서 먹으면 돼요. 끝이에요. 케이크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다이어트 케이크 만들기니까. 이거는 이제 소분해서 나도 먹고 이거는 모레도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만든 다이어트 케이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마요네즈 맛을 느끼려고 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고구마만 넣었으면 진짜 뻑뻑했을 텐데 단호박 들어가가지고 부드럽고 더 달아요. 양배추랑 오이도 사왔어요. 내일은 그거랑 같이 먹어요. 지금 새벽 1시 10분이거든요? 오늘 첫 끼예요. 어제 마지막 만찬으로 불족발을 시켜 먹었거든요. 진짜 마지막 만찬. 그래,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먹었으니까 다이어트 하는 날도 있어야죠. 서울에서 이사 오고 나서 아령을 샀거든요, 집에서 운동하려고. 키로수별로 0.5kg부터 5kg대까지 0.5kg 단위로 다 사놨는데 포장지도 안 뜯었거든요. 요가 매트랑 그때 싹 다 사놨는데 이제 포장지 한번 뜯어보려고요. 운동도 해야지. 네, 이렇게 오늘은 다이어트 1일차 이렇게 영상이었습니다. 평소 요즘 제가 살이 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뱃살도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이만저만 아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변하는 모습 여러분들 꼭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텐션 너무 떨어졌어. 텐션을 올리자. 역시 진짜 먹는 거는 쉬운데 살 빼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겠어. 그러면 오늘 다이어트 1일차의 저의 포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전처럼 자주는
못 먹어도 그래도 치팅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날만 이제 왕창 이제 저의 약간 그 욕구를 막 풀 거예요. 네, 여러분 더욱더 맛있게 먹는 신쿡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